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돌 생활을 얼마나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제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아이돌이라는 이제 그 존재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면서 FTR 아일랜드라는 팀을 좀 더 알리고 저희가 슬슬 나이가 먹을 거 아니에요.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 드시겠죠. FTR 아일랜드도 나이가 드시겠죠. 예. 예. 아 놀랐어. 나이를 먹고 이제 차츰 한 명씩 한 명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좀 아이돌을 밴드라기보다는 이제 FT 아일랜드로서 그냥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다. 네.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.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너무 성급한 질문인지 몰라도 FT 아일랜드는 어떤 밴드가 되고 싶어요?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밴드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. 저희로 인해서 악기를 잡고 드럼을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. 그럼 어떤 음악 장르나 어떤 밴드들을 좋아해요?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 조나스 브라더스라고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또 아이돌 그룹이긴 한데요. 밴드예요. 삼형제가 이제 밴드인데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이제 어떤 장르에 구분하지 않고요. 어떤 음악을 정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좀 이쁘게 아름답게 할 줄 아는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종훈 씨는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누구예요? 저는 에릭 클랩튼. 또 이번에 또 되게 새롭게 알게 된 분이신데요. 제이슨 무라즈라고 해서 제이슨 무라즈? 네, 싱어송라이터. 네. 되게 젊으신 나이에도 그만큼 실력을 가지시고 네. 목소리 그 색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. 공연도 봤나? 네? 공연도 봤어요. 네, DVD로 공연장은 못 가고요. 예,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. 하도 이제 MR 뭐 테이프 틀어놓고 막 연주들 하고 막 하니까 옛날 립싱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핸드싱크라고도 한다면서요. 흉내만 내는 이런 플레이어들. 근데 이제 오늘 FT 아일랜드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연주를 하여간 열심히 합니다.